네. 그 SNS에 제가 별 퀴즈가 이제 시작됩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하자마자 가장 빨리 리라 누나가 누나하고 축동한다. 맞아 맞아 맞아. 그래서 매주 이번 주에 오시나? 아 이번 주에 오시나? 진짜 기다렸어요. 진짜 언제 오시는 거지? 그러시다가 안 오시는 거 아니야? 아니 잠 아니. 섭외가 연락이 왔어요. 네네네. 그래서 이게 우선 MC가 누구예요? 했더니 세호 씨랑 찬희 씨래. 그럼 너무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이니까 오케이. 무슨 프로인지도 안 물어봤어요. 무조건 오케이지 했는데 3개월 뒤에 녹화가 잡히는 거예요. 그 내가 아니 무슨 섭외를 이렇게 성급하게 아니 어차피 일도 별로 없는데 2주 뒤에 전에만 연락 주면 알아서 갈 텐데 너무 석 달 전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좀 있었어요. 거의 그렇죠. 롤라 전성기 때 스케줄 잡듯이 했네요. 네네네. 그냥 미리미리 2주 전에만 얘기하면 돼.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. 예. 네. 이제 녹화 들어오기 전에 거의 뭐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리나 누나랑 아유미 씨가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. 아니 아까 너무 대기실에 왔었는데 언니가 없었거든요. 아, 네. 미리 왔어요. 근데 언니가 정말 20년 거의 20년 아니고 15년. 왜냐면 저희가 유리 언니랑 저랑 프로젝트 그룹이랑 걸프렌즈라는 팀을 했었는데 그때 또 마침 아유미가 이제 키티안이라는 앨범으로 혼자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또 찰나에 저희가 엄청 챙겼어요. 엄청 예뻐. 저희가 생각보다 되게 후배들한테 잘한다? 그래가지고 엄청 챙기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미안해. 아닙니다. 너 잘했잖아. 그래가지고 저희 친지 누나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다소곳하게 하는 모습을 아침 알았어. 예전에 제가 이제 양배추 시절에 네. 그때는 이제 여유가 크게 없었을 때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주변 분들이 저를 맛있는 걸 사주셔서 저도 뭐 한 번 정도는 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채채리 누나 씨가 그 당시 운영하던 이제 치킨집에 네. 방문을 했는데 리나 누나가 배추야 오늘 너가 내는 거야? 딱 그러는 거야. 아, 예, 누나 제가 냈다고 치고 가. 너 수입이 없으니까 누나가 그냥 이렇게 다 서비스를 해줄게. 대신 그분들한테는 그냥 네가 냈다고 해라. 뒷말이 중요해. 그렇지. 네가 냈다고 네가 냈다고 해라. 그래서 누나가 언니 본인 얘기할 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. 나 쉼새 놓고 싶어.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감동이 너무 컸어요. 사실은 금액을 떠나서 누가 그렇게 맞아요, 하겠습니까? 울라는 막 하루에 막 헬기도 타고 맞아, 헬기 탔다면서 동해 먼저 서해 먼저 헬기를 거의 다 탔었죠. 근데 이제 예전에는 여의도에 방송국이 몰려 있으니까 여의도에서 여의도. 그리고 또 그 한강을 통해서 배 타고 순식간에 이동하 다시 오고 수상 택시가 네, 근데 이제 얼굴은 만신창이 돼 있는 거지. 뭐 얼굴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가나가 있어. 속눈썹이 이렇게 팍 붙어 있어. 쫙 이렇게 붙어 있어. 근데도 어쩔 수 없어. 후다닥 하고 또 내려서 다시 배 타고 또 여의도 쪽 라인으로 넘어가고. 진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수면 시간이 있었어요? 그때도 아마 아이돌 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차에서 잠깐 쪽잠 자는 게 다예요. 그리고 이제 화장도 씻지를 못하고 이거를 클렌징으로 지우고 다시 위에다가 맞아. 그냥 뭐 그런 식으로 그때는 또 활동 기간도 길었잖아요. 그리고 그때는 이거 아세요? 지금은 앨범을 활동을 하고 나서는 충전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쉬었다가 나오잖아요. 근데 그거를 제 기억으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시도했어요. 맞아요. 아 진짜? 네, 맞아요. 그전에는 그전에는 앨범을 활동을 하고 쉬는 기간 없이 계속 뭐 예능이든 뭐든 계속 해야 돼요. 그 충전이라 시간이 없었어. 근데 그러면은 연습을 하면서 또 활동하시는 거예요? 연습하면서 방송하면서 음악 내고. 왜냐면 그땐 지금처럼 음원 사이트 같은 게 없었잖아요. 없었으니까. 그 지역을 가서 우리가 직접 알리지 않으면 노래를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지금은 한 앨범으로 음악 방송 2주 돌면 끝나잖아요. 저희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을 활동을 했어요. 한 앨범으로. 그래,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. 싱글의 개념이 없잖아요. 맞아, 맞아, 정규 앨범. 그러니까 후속에서 3속곡까지 막 활동할 때니까. 와, 네. 진짜 대단하다. 조남진도 발로 뛰어야 돼. 이제 뛰자. 저희요? 이제 미니 콘서트를 꼭 목표. 진짜. 네, 저희도 꼭 기다리고 게스트로 있습니다. 게스트로 불러주세요. 아, 네. 아, 진짜 네, 너무 영광이죠. 한 15분 떼어줄게요. 네, 아유. 아직까지 괜찮아, 15분. 우와.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시간의 목표로 하는데 노래 곡수가 좀 적어서 그러니까. 남창희 씨의 샌드아트까지 이제 샌드아트까지 노래 한 곡하고 남창희 씨가 50분 동안 한 분 한 분
코드부터 해서 약간 네. 토크 콘서트 느낌으로 하면 돼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네. 좋은 시기가 오면 이제 그때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기대됩니다. 파이팅. 오늘 재밌는 시기가 오네요.